벨테스팀이었고요. 그리고 방금 새마을운동 제창 54주년 제14회 새마을이란 기념식이 오늘 제목이고 내빈 소개 유공자 포상 기념사 축사가 몇 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.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? 새마을운동의 부상을 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원고에서부터 우리 새마을 지도자분들의 그 땀과 그 열정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다음은 시장, 의장, 국회의원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장선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. 저희 이제 새마을 뭐 글로벌 시대도 됐고 다시 새마을도 시작을 했고요. 저희 새마을은 항상 모든 것에서 잘 살기 운동을 시작을 했지만 탄소 중립, 지금 뭐 기후 변화에 앞장서시고 지금 새마을 운동 제창 54주년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새마을 기념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새마을 운동을 위하여 30년 이상 근속한 새마을 지도자에게 수여하는 증서입니다. 자, 꽃다발을 꼭 주셔야 되는 분들은 예, 지금 평택시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도 또 새마을 가족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늘 이렇게 감사합니다. 모든 봉사 현장에 가면 우리 새마을 가족을 항상 뵐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 존경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. 30일 도현 김근용 여러분 큰 박수 주십시오. 하나 둘 셋. 감사합니다.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늘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시는 모든 새마을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새마을회를 이끌고 계신 이천석 회장님 또 영주창 지도자 회장님 그리고 또 앞으로 분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손동욱 회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지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